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이식팀 진료교수 이보람입니다. 제가 조금 아침에 늦긴 했는데 저희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걸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밤사이 환자분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파악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의무 기록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회진 갈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간이식 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간이식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 외과뿐만 아니라 뭐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등 정말 많은 팀들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수혜자분이랑 공여자분들의 수술 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장기센터 선생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모든 방면을 이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팀들이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게 간이식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저희 간이식 센터를 이루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고 저희들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장기이식 병동입니다. 간이식이나 신장이식을 받고 나시면은 보통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는데 한 며칠 회복하시고 좀 상태가 좋아지고 나시면 일반 병동, 우리 장기식 병동으로 오시게 되고요. 여기서 좀 더 회복하시고 나서 퇴원하시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도 회진. 회진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제 지금 뭐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네, 어제보다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식사도 좀 하시고요. 네, 아침 잘 먹어요. 네,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식사는 뭐 거의 식과 다이어트. 네. 숨쉬는 여기 좀 아픈 거는 좀. 네네, 점점 이제 좋아지실 겁니다. 네. 네. 오늘 퇴원 준비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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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잘 하시고, 또 며칠 있다가 예를 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에는 공여자들도 주로 다 복강경으로 수술하시던데, 어떻게 복강경으로 먼저 하시게 되신 거예요? 복강경 공여자 수술을 우리 병원에서 최초로 한호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처음 했던 케이스가 여자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했던 케이스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수영 트레이닝 하는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은 큰 흉터가 나면은 도저히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강경을 한 선생님께서 복강경으로 이번은 꼭 하자. 그래가지고 복강경을 하게 됐고 그분이 세계 최초로 복강경으로 공여자 수술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간이식팀 전임이 1년차 하고 있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전임이 1년차 강미영입니다. 언니 어디 살아요? 나는 집 앞에 살지. 집이 어딘데요? 집은 바로 병원 앞이야. 그쵸. 저도 걸어서 10분이면은 오는 텐데 왜 그러고 사세요? 우리는 간이식팀이기 때문에 뇌사자 간이식이 뜨면 바로 병원에 달려와야 돼서 그렇지. 그럼 데이트는 어떻게 하시나요? 데이트는 지금 병원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간이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사라져 나가야 하니까요. 저희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삶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저희 수명을 깎아서라도 환자 수명을 늘려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일반 상담에 빠져 있고요. 네, 우리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과 출산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곳은 수술장, 축술장인데 보통 이제 간이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개 방이 수술장이 돌아가거든요. 기증자 수술하는 방, 수혜자 수술하는 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증자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조재현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간당체 외과 수술, 특히 간이식은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 그리고 그 어렵고 복잡한 그런 수술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수술 중에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고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외과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목표로 항상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외과에 많은 외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외과 외래입니다. 우리 외과의 운영 간호사 홍은희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과 외래 운영 간호사입니다. 간이식이라고 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오신 환자분들의 외래 진료와 검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이식을 이제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랑 또 간이식 기증을 희망하는 환자분들이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간이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간이식 특히 기증자 같은 경우에 간이식을 기증하고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 회복되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이런 내용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간이식을 받기 환자분들께서 외래에 오시면요. 이제 교수님들이나 저희들께 이제 1차 상담을 받고 이제 실질적인 뭐 검사에 대한 부분, 이제 수술 후에 전후 이제 모든 관리를 통틀어서 우리 장기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장기센터의 업무를 한번 봐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코디네이터들은 상담에서 환자 수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급성기 기간 동안의 문제들도 저희가 해결하는 데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장기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제 장기센터라는 게 이제 저희는 사실 뭐 수술을 하고 환자 진료를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간 이식의 수혜자들, 공여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장기센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집을 가야 되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옷을 좀 갈아입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퇴근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최근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는 게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 정말 집에 가가지고 휴식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퇴근하겠습니다.